여러분, 이제 설문도 잠깐 일단 보겠고요. 이제 아까 백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백신. 윈도우상에서는 백신이 없습니까? 그랬는데, 윈도우 7에서는 디펜더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8, 윈도우 10에서는 정식으로 공개된 게 있어요. 그것도 디펜더입니다. 근데 윈도우 7에선 디펜더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디펜더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펜더를 부르면 나오는데 겉에는 없어요. 불러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시작 버튼 눌러서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검색창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파일 검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색에 가서 디펜더라고, 디펜더, 이렇게. 뭐,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로 디펜더라고 쓰면 나오나? 우리말로 디펜더 쓰니까 안 나오고요. 영어로 디펜더라고 쓰면 저 위에 뜰 겁니다.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뜨나요? 네.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업데이트 한번 하세요. 오죽 안 썼으면? 얘는 뭐 빨라요, 업데이트가. 잠깐만, 제 US 메모리 안에는 악성 코드로 인식될 만한 것들이 몇개 있어서 쟤는 US 메모리를 뺐고요. 자, 검사 한번 해볼게요. 기본 검사만 하고 있어요, 지금. 윈도우즈처럼 기본 검사만 하고 있어요. 백신처럼. 우리 지난주에 V3 뭐 알약 이런 거 사용해 봤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빠른 검사가 있고 정밀 검사가 있어요. 빠른 검사는 몸이 찝찝하면 한번 하세요. 우리 몸이 찌뿌둥하면 맨손 체조 하듯이. 예. 그러다 영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제 CT 한번 찍어야지. MRI 찍고. 여기에 검사에 가보시면 전체 검사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빠른 검사라고 지금 화면에 뜨지 않습니까? 빠른 검사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부팅 영역과 시스템 영역이 있거든요. 그것만 검사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데, 그래도 한뭐한 2, 3분 안에, 5분 만에는 끝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윈도우 8로 가니까는, 윈도우 8, 윈도우 10으로 가면 이 윈도우즈 디펜더가 정식적으로 표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V3나 알약을 쓰지 않아도요, 얘가 다 해결해 줍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윈도우를 개발한 MS사가 자기 윈도우에 맞춰서 백신을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윈도우를 개발한 회사에서는 윈도우만 서비스해주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보안에 관련된 거는 보안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해주고 그래야 보안 업체도 프로그램 개발한 회사도 속된 말로 벌어먹고 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 윈도우를 개발한 회사가 다 하겠다 이거 자기가 백신도 개발하고 뭐도 개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독점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건축회사는 건축을 잘하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빵집을 운영하기엔 불편하겠지 집 짓는 걸 잘하는 회사는 집만 짓면 되고, 빵 만드는 걸 잘하는 회사는 빵 만들면 되는 거고, 따로따로 영역을 펼쳐서 하면 되는데, 그 시장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제는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죽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아래한글 같은 한글을 개발하는 한컴사가 있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이버 같은 다음 카카오 그룹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카카오는 네이버를 못 따라가요.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 시장의 절대적인 숫자를 네이버가 갖고 있어요. KBS 뉴스 시간에, 뭐 MBC 뉴스 시간에 또는 스포츠 이렇게 뭐 중계 방송할 때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네이버가 다 독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에이, 네이버가 무슨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일까?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부러워서. 저도 컴퓨터를 오래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좀 했었으면 하다못해 뭐 훈장 내 의장은 하잖아. 이제 훈장하고 있는데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 전체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점차 검사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도구도 있네요, 도구. 그러면은 여기 그 이쪽에 그 작업 막대표실에 거기서도 작업 방향은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작업실에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작업실에 보니까 그 윈도우 검사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걸 해서 전체 검사를 합니까? 여기 윈도우 검사 기능이 있다고요? 저희 집에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게 디펜더라면 얘랑 같은 애고 다른 애라면 또 달리 되겠죠? 우리 여기는 지금 V3가 깔려 있고요. V3 인터넷 세큐리티 9.0이 깔려 있고, 근데 또 하나 깔려 있는 거는 안랩 세이프 트랜섹션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데, 요런 거. 세이프 트랜섹션. 그러니까 얘도 깔려 있고, 안철수 연구소 똑같은 기업에서 만든 거지만 V3 인터넷 세큐리티도 있고, 그 다음에 디펜더는 내가 필요하면 설치하는 거, 작동하는 거잖아요. 얘는 상용 그러니까는 얘는 램 상주가 아닙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실행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V3 이런 거 있잖아요. V3. 알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램 상주라 그래요. 램 상주 프로그램. 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억 장치인데, 예. 메모리 상주라 그래서 램 상주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래한글은 필요하면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종료하면 메모리에서 지워져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주 기억 장치에서 제거된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상에다가 밥을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갖다 놓고 먹고 나서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치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상이 깨끗하잖아요. 그래 거기다 놓고 공부를 하던 그림을 그리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즉 제가 조금 전에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는 어디에 있다? 주기억장치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닫으면, 지금은 뭐 닫지 않고 내려놓겠지만은 종료시키는 순간 주기억장치에서 제거가 돼요. 그래야 메모리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 보시면 카톡을 하다가 얘를 여기 홈버튼 누르면 애가 쏙 들어가죠. 들어간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뭐합니까? 다른 것도 실행하죠. 네이버 실행하고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행한 거를 닫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습관이. 제가 조금 전에 최소화 단추 눌러서 내려놨잖아요. 이 내려놓으면은 화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카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닫아야 돼. 근데 카톡은 또 램상주 되는 게 있어서 띵동띵동하고 알림이 있잖아요. 그럼 알림이 있으면 그때 눌러서 다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인터넷을 실행해놨는데, 네이버를 실행했는데, 창을 안 닫고 계속 창을, 다른 창을 열어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창이 안 열리는 분도 있더라고. 뭐를 누르면 창이 열려야 되는데 더 이상 안 열려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가서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갤럭시 이 고급 시리즈들, 갤럭시 S3 뭐 4, 5, 6, 7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창이 50개 열려요. 50개 열리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보급형 갤럭시들이 있어요. 보급형 스마트폰들은 창이 20개나 30개밖에 안 열려요. 그런 거 모르셨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저렴한 거야.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비싼 스마트폰 사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열린 창을 다 닫으니까 스마트폰도 어? 이렇게 빨라졌어요? 그러더라고.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관리를 안 한 거. 그것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주기억장 제거되니까, 램에서 제거가 되니까 램에 주기억장치 공간이 여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컨트롤 쉬프트 ES 시키, 컨트롤 쉬프트 ES 시키 우리 배웠죠? 네, 작업관리자. 현재 메모리가 이만큼, 한 절반 정도 쓴 거로 나타나요. 저는 CPU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4%만 쓰고 있고 5%만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닫으면 얘가 훅 내려갈 겁니다. 훅 내려갈 거라고. 그럼 여기 프로세스에 가보면 제가 크롬이 여러 개가 실행되어 있어요. 크롬. 어? 제가 크롬 창은 두 개밖에 안 열어놨거든요. 두 개밖에 안 열어놨는데 왜 크롬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느냐, 크롬 정책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를 닫아볼게요. 닫으면 크롬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면 메모리도 많이 줄었죠. 아까 1.6까지 올라갔다가 1.17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모리가 부족한 컴퓨터니까 안 쓰는 거는 닫아놓고 다른 걸 해야 그게 메모리를 또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엑셀 실행해놓고 파워포인트 실행해놓고 포토샵 실행해놓고 크롬도 여러 개 실행해놓고 막 열어놓고 나서 타자 연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안 하는 건 다 닫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프로그램 종료하면 주격차 제거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그 컴퓨터 용어로 메모리 컬렉션이라 그래요. 메모리 개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개비지 스페리건가? 개비지 스페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개비지 컬렉션이라 그래서 찌꺼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찌꺼기 청소하는 거. 우리들이 조각모음 실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조각모음 실행하는 것도 사실은 찌꺼기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겠지만은 주기억 장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4기가, 8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해놓으면 주기억 장치를 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주기억 장치가 부족하면 거기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방은 방 한 칸에 짐도 많은데 짐을 또 들여오면 어떻게 돼요? 누울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짐은 치워야지.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디펜더는 현재 램 상주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디펜더 다 작업하고 나서 여기 열어보면은 디펜더가 좀 열려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필요했을 때 여기에서 디펜더를 실행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디펜더를 실행할 때마다 여기다가 아까 디펜더라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떴잖아요.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을 꺼내놓고 싶은데 그런 생각 없으세요? 없으신가 보다.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실행되고 있는 아이콘 있잖아요. 밑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정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를 닫아도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클릭하면 디펜더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엑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엑셀을 실행하고 나서 다시 닫으면 엑셀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행해 놓고 나서 밑에 작업 표시에 가서 엑셀 실행한 창에 가서 아이콘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고정, 그러면 엑셀을 닫아도 엑셀 아이콘이 거기 붙어 있어요. 필요하면 또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클릭하면 실행되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브라우저를 설정해 놨었어요. 작업 표시에다가.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이 다 제거했나봐. 그래서 밑에 없어. 없어. 하물며 바탕화면에서 제거해 놨어. 이거는 센터에서 이 제공해주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제거하면 안 되는데, 이것마저 제거했어. 이건 제거하면 안 되는데, 다른 선생님 제거해놨어. 다시 이제 제가 꺼내놓은 거고, 모르지. 또 다음 주에 와서 보면 이게 없어져 있을지. 자, 요것도 이렇게 제거하면 이제 그때면 안 나오는 거고. 그럼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뭐, 고클린. 그럼 고클린 오른쪽 눌러서 이 아이콘을 복사해가지고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붙여서 들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디펜더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랬잖아요. 목록에 여기 없으니까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까? 괄호가기 아이콘을 만들면 되지 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괄호가기. 이제 물어보죠. 여기다가 디펜더라고 있나 찾아볼까요? 디펜더라고 찾았을 때 없대. 디펜더는 여기 없대. 그럼 찾아보기에 들어가서 이 디펜더라는 프로그램이 어디는 찾아야죠. C드라이브에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파일스에 있을지, 여기 디펜더라는 폴더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건지. 이게 별내 명칭이 윈도우즈 디펜더거든요. 윈도우즈 디펜더 폴더 있다. 어디에?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 안에,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를 펼쳐보면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 윈도우즈 디펜더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요게 윈도우즈 디펜더 같아. MSASCUI 요거. 아까 그 벽처럼, 담벼락처럼 생긴 애였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확인. 다음 여기다가 디펜더 이렇게 쓰면 바탕화면에 착한이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언제든지 더블클릭하면 이제 작동이 되겠지. 여기 뭐라고 떴어요?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내 허락 없이, 여러분 지금 사용자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설치된 건 없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용자가 오케이 눌러서 설치된 거는 내가 처리 안 하겠다, 이런 얘기지. 토렌토라든지 영화 다운로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동의하고 클릭을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그냥 절대로 그거는 안 잡아요. 백신도 안 잡고 디펜더도 안 잡고. 자, 이 디펜더는 지웁시다. 예, 수정에다 버리고 삭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디펜더 안 쓰거든. 우리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쓰는 거 알았으니까 지워놓고 대기 가서는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되는데, 요 윈도우 7에 있는 디펜더는 성능이 약해요. 그러니까 V3나 알약을 쓰세요. 그게 좋고, 윈도우 10으로 넘어가면, 윈도우 8이나 10으로 넘어가면 이 디펜더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예, 거기에서는 쓰실만해요. 자, 악성코드를 예방하는 PC 사용 수칙이 있어요. 첫 번째, 의심가는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말자.
설치하지 말자 이거죠. 그럼 이게 의심이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죠. 자, 상용 소프트웨어, 상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이라든지 뭐 오피스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거.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구매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걱정이 없어요. 아래 한글 설치했더니 컴퓨터가 이상해졌다? 그런 경우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엑셀을 설치했더니 컴퓨터가 고장났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돈 주고 사서 썼기 때문에 다 보상합니다. 문제는 무료 프로그램. 아까 무료, 다른 말로 이제 프리웨어라고 하는데, 프리웨어 무료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죠. V3 개발하는 회사,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알약, 알송, 곰플레이어, 이거를 제공하는 제조 회사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돈이 많아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고비를 받는단 말이야. 광고비, 거기 광고가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그런 정도는. 그런데 광고를 하는 업체가, 생각해 보세요, V3라든지 알약이라든지 이런 네이버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나마 믿을만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믿냐 이거지. 여러분 여기 있는 앱이 있잖아요. 앱. 스마트폰 앱을 여러분 무료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렇죠? 카톡을 왜 쓰세요? 좋으니까, 편하니까.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잖아요. 카카오그룹이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다음 카카오그룹에서 만들었잖아요. 카카오스토리.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거를 막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누가 만든지 어떻게 알아? 거기다 뭐를 넣어놨는지. 길거리 가다가 이거 잡숴보세요 그러면 덥석 먹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어요. 아, 시골에서 올라온 건데, 아, 싸게 팔아서나 돈 마련해서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싸게 사시오 하고 먹어보라고. 먹었더니 해롱해롱 되더래. 그래서 납치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얘기 많았었어요. 아, 냄새만 맡아보라고. 냄새 맡았더니 뿅 가더라 이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막 샤이다 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괴담인지 실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그랬잖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대꾸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만드는지는 알고 쓰냐 이거지. 근데 아이폰은 개발자가 개발해서 마켓에 올려놓으면은 아이폰 관계자가 다 테스트를 해요. 검사를 해서 통과가 되어 올라가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너무 많아서 감수하는 사람이 없다. 얘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올려서 아무나 쓰는 거예요. 그 중에는 진짜 허접한 것도 있고, 야 이것도 앱이냐 할 정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어제 방송 보니까는 채팅 앱들이 있대. 채팅? 나 외로워요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가지고 악용한대. 마약. 마약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거기 서버에 기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록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앱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거래를 한대. 제주도 좋아. 죽기 살기로 하는 거겠지. 그렇게 하는 놈들은.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열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아들 돌잔치 이런 거. 우리 아들 결혼해요. 아, 우리 아들 결혼해요. 저 결혼해요. 이런 거. 결혼 청첩 있잖아요.
청첩? 청첩인가요? 예.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문자로. 저 결혼해요. 그 이게 누구지? 어떤 놈이지? 하고 눌러봐. 눌러보면 안 돼. 거기에 문자가 써 있어야지. 선배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아우님, 누구님 해가지고 저 누굽니다. 저 이번에 결혼합니다. 결혼일자, 신랑 누구, 신부 누구. 그 자세한 약도는 밑에 링크 눌러보시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것도 지도까지 나타나야 돼, 화면에. 그럼 아, 여기 있구나. 그럼 이제 전화를 걸어서 너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대뜸 결혼해요. 그럼 이게 누구야? 모르는 번호인데? 하고 탁 눌러봐. 근데 결혼한대.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 또 눌러봐. 거기 있는 연결을 눌러봤더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네? 뭐야, 잘못됐나? 에이, 뭐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누르는 순간 악성코드가 들어온 거야. KBS 방송국에서 공개적으로 했었어요. 해커하고 이 담당 PD하고 짰어요. 그리고 아나운서, 기자, 이 사람들, MC하는 사람들 몇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결혼해요. 그 누군지는 몰라. 그냥 눌러본 거지. 그랬더니 별거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악성코드가 들어갔어요. 그 해커가 이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얘를 껐어. 핸드폰을 껐는데도 작동이 돼. 껐는데도 목소리가 들어가고. 이거 들고 회의실 들어가잖아요. 회의실 들어갈 때 이거 갖고 들어가잖아요. 핸드폰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메라가 작동이 돼서, 나는 카메라 키지도 않았는데 카메라가 작동이 돼서 내가 비치고 있는 화장실이든 욕실이든 어디든지 사무실이든 간에 영상이 다 해커한테 송출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제 이 PD가, 선배님 어디 다녀오셨죠? 어제 무슨 일이 했었죠? 네가 어떻게 알아? 다 알아요. 이상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전말을 얘기해 준 거죠. 그런데 초기화 시켜도 안 된대요. 핸드폰을 초기화 시켜도 악성코드가 벗겨버려가지고 천상 그 핸드폰을 버려야 된대요. 부셔버려야 된대. 오, 그 정도로 심각한 것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지도 말고 열지도 말아야 돼. 근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꼭 이걸 눌러봐. 남녀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항상 눌러보게 돼 있어요. 저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컴퓨터에 관한 호기심은 절대로 안 갔습니다. 왜? 득되는 것보다 해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영어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영어로 보낼 사람이 없어요, 전. 우리말로 보내도 지우는 판인데 영어로 보내면 100% 지우죠. 그런데 무역하는 사람들 있잖아, 외국에. 이 사람들은 열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악성코드가 들어가서 이 사람 노트북에, 이 사람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저쪽으로 새가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뭐 어디에 거래를 한다, 이게 다 목록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이 스파이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컴퓨터 통해서 넘어갔잖아. 그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이 스파이가 돼서 회사에서 처벌을 받고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 봐야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백신으로 검사해 봐야 돼요. 백신. 백신의 기능이 뭐죠? 예방, 검사, 치료. 거기다 플러스 뭐? 시스템 점검. 시스템 점검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시스템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하는 것들. 그런데 백신은 그냥 만물상이에요. 다 하긴 하는데 전용은 아니거든요. 전용들이 있어요. 전용들. 예를 들어서 그 랜섬웨어. 랜섬 아시죠? 랜섬웨어. 몸값 요구하는 거라 그래, 랜섬이. 그래서 내 자료를 다 패스워드로 걸어서 압축해버리고 돈을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호기심 때문에 모르고 누르는 바람에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이 이거를 처리해서 치료를 못한단 말이야. 백신이 처리할 수 있는 위치, 그 기능이 아니잖아요.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 패스워드를 내가 어떻게 맞추냐고, 백신이 어떻게 맞추냐고. 만약에 백신이 이 비밀번호를 딱 맞춰가지고 원위치를 해줄 수 있으면 노벨 평화상 받는다니까. 얼마나 땡큐입니까. V3 라이트가 랜섬웨어를 다 깔끔하게 치료했어요. 그러면 노벨 평화상 안 줄 것 같아? 나 같으면 탁 주겠어. 제 생각이지만. 그러면 랜섬웨어 감염 없는, 걱정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노벨 평화상이지. 자, 한번 가볼게요. 그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요, 제 홈페이지 한번 가시면은, 그게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안 넣어놨구나. 국가상지, 교육부, 미래부 이런 것만 넣어놨고 안 넣어놨네. 자, 주소차 여기 탭 하나 여셔가지고요, 키사 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들어갑니다. 키사라 그래요, 키사. 예. 한국인터넷진흥원 줄여서 예, 키사라고 하는데 도메인 명칭이 약간 달라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이요, 뒤에 S자가 붙었죠. 여러분 S자가 붙은 도메인하고 안 붙은 거하고 차이 아세요? S자가 붙은 거하고 S자가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잠깐만, 왜 멈췄대니? 아, 오케이. 여기 보면은 여기에 다음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뭐라고? 랜섬웨어 피해방 5대 수칙 이런 거 있다. 눌러보면 되지, 이런 거. 보호나라에서 하네, 보호나라. 네, 보호나라. 자, 여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에 그 부속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 중에 보호나라라고 있어요, 보호나라. 그냥 영어로, 콩글리시로 보호.or.kr인데, 보호.or.kr. 아, 도메인은요, 대서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요 뒤에 슬래시가 붙고 뭐라고 뭐라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얘네는 대소문자 구별해요. 그러나 도메인은, 1차 도메인이라고 하죠, 1차 도메인은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자동으로 다 소문자로 돌아가요. OR.KR은 뭔지 아시죠? 네, 비영리 단체를 OR이라고 하고 KR은 대한민국의 줄임말이고요. 예, 근데 얘도 앞에 요게 붙어 있더라고요. S자가 붙어 있어요. 제 홈페이지는 S자 안 붙어 있죠? 네. S자 붙으려면 돈 들어요. 인증 받아야 됩니다. 인증. 안전한 도메인인지, 안전한 홈페이지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요. 인증을 받아서 OK가 되면 S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자가 붙는 도메인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걱정 없이 들어가서 마음껏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인증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예전에 그 호텔 예약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 있었죠. 그 중에 한 유명한 업체가 1차 인증은 받았어요. 처음에 인증. 근데 그 인증도 계속 기간에 따라서 계속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검사를 받고 인증을 요청을 해서 인증비를 내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뚫렸죠.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 명단 다 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고 했는데 근데 그 인증은 옛날 고리짝 인증이었지. 옛날 고리짝 인증이었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증 받은 사이트, 안전한 사이트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호나라에 가니까 이렇게 랜섬웨어라든지, 그러면 윈도우에 따라서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S사에서도 윈도우가 이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거로 대략 보안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뚫리는 거지 뭐.
공격하는 무기는 강력한데 수비하는 방패가 약하면 뚫리지 않습니까? 업데이트는 해주셔야 되고. 다행히도 우리 센터에도 여기에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가 있었어요. 소비 딱 중간에 보니까는 랜섬웨어 감염돼서 화면이 바뀌더라고. 화면이 빡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케이블을 빼야 돼. 인터넷 케이블을 빼야 돼요. 랜섬웨어 감염된 확인이 되는 순간 공유기에서 분리시켜야 돼요. 선을 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로 확산되는 걸 막아요. 껐다 키니까 하드 보안관에 의해서 원위치가 됐죠. 다행히도. 그래서 하드 보안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만약 하드 보안관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야 새로 윈도우 설치하면 되지만 개인은 어때요? 병원은? 병원에 랜섬웨어 감염돼서 영국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환자들 차트를 볼 수가 없잖아. 환자가 있는데 회진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어제 수술을 했는지 오늘 수술할 날짜인지 언제인지 무슨 약을 줘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환자만 누워있지 일일이 다시 검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다 검사를 어떻게 해. 어디까지 약을 먹었는지 환자한테 물어보면 환자는 모른다 그러지. 약을 또 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백신 프로그램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해야 돼요. V3 알약 이런 거요. 분명한 출처가 불명한 이메일과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유 사이트,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 해커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요, 그 유명한 영화들, 요즘 핫한 영화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놔요 같이. 그럼 그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서 실행하면 영화가 열리잖아요. 그때 감염되는 거예요. 그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컴퓨터는 이제 그 순간 바보가 되는 거지. 그 네이버 같은 데는 거기도 파일 공유하잖아요.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가서 다운로드 안 받는단 말이야. 저렴한 데 가서 받고 토렌토 같이 공짜로 하는 그런 사이트 공유 사이트에 들어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토렌토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남의 거로 받으래. 남의 거로 받으래. 그리고 거기서 실행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빼오래. 그것도 이상한 소리야. 그렇죠? 내 거로 해야지. 남의 거는 뭐 없애줘도 뭐 다쳐도 상관없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진들, 여행가서 찍은 사진들, 그 다음에 가족들 어릴 적에 또 요즘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이거를 C드라이브 말고 D드라이브에다 백업을 하는 경우도 좋지만은 외장하드를 따로 사셔가지고 별도의 공간에다 설치하는 것, 보관해두는 것도 좋아요. 외장하드는 필요하면 전원을 켜서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장하드도 문제야. 외장하드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가 문제지. 들고 다니기 용이한 외장하드를 살 거냐, 그냥 집에서 고정적으로 쓰는 외장하드냐.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외장하드는 보편적으로 노트북용 외장하드, 조그만 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포켓에 들어가는 거, 걔가 비싸요. 그런데 PC용 외장하드가 있어요. 되게 커요. 걔는 전기를 연결해야 되고 아답터를 연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무겁기도 하고 공간도 크고 대신에 저렴해요. 근데 들고 다니기는 진짜 불편해요. 한 보따리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쓰실 거라면 외장하드를 데스크탑 PC용 외장하드를 사시고, 그 다음에 뭐 큰 프로젝트 때문에 외장하드를 쓰실 거라면은 뭐 노트북용 외장하드를 쓰셔야 되겠지만은 그럴 땐 US 메모리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US 메모리 용량 크면 비싸요. 32GB 짜리 이런 거는 한 15,000에서 20,000원이면 사니까 그런 거 사서 쓰시면 되잖아. 그리고 거기에 US 메모리는 수시로 백업을 받아놔야지. 묵혀두는 거 아니에요. 또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도 빨리 백업 받아서 따로 보관해 두고 비워놔야지. 그래야 스마트폰도 원활히 잘 돌아가는 거지. 자, 여기 다 말이 나와 있으니까는 이런 것도 있네요. 자바 플래시 플레이어, 뭐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이런, 예,
안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너무 불편하다. 오, 너무 많다. 제거. 다시 보호 나라에 가서 확인. 그 보호 나라에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착 열리니까, 그렇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우리나라의 모든 인터넷에 관련된 것을 관리하는, 여기 공무원은 아닙니다. go.kl이 아니잖아요. or.kl이잖아요. go가 국가행정기관이니까 그건 공무원이고, 이 사람 준공무원이에요. 정보문화진흥원은 공공단체인데 일반 공공단체가 아니라 권한있고 행정력을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권한이 큰 공공기관이에요. 인터넷진흥원.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정보통신부라는 게 있었을 때는 정보통신부에서 모든 걸 관장하다가 정보통신부가 사라졌잖아요. 정보통신부라는 게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다른 부서잖아요. 지금 부서 명칭이 뭐야? 없네. 제가 비워놨나 보다. 뭐 부서가 국가기관의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정보문화진흥원이, 정보 이제 진흥원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인터넷 진흥원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모든 거를 이제 관리하게끔 바뀐 거예요.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가서, 예, 여기 보시면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 인터넷 주소센터, 여러분들 도메인 신청하시잖아. 뭐뭐.co.kr 이런 거 신청하면 다 여기서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메인 인터넷을 다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근데 공무원은 아니다라는 거지. 예. 이거를 국가기관이 주관하고 장악하면 욕먹을까봐 일반 공공기관으로 맡긴 거예요. 대신에 하는 일은, 예, 국가기관하고 똑같이. 여기 보면은 이런 대국민 서비스 바로가기 이런 거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뭐 침해 대응 이런 거, 암호 이용 활성화, 불법 스팸 대응센터,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통계 정보 검색 시스템, 도메인 이름 검색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기관이죠. 여러분 암호 어떻게 설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1234, 여러분 패스워드 1234로 걸면 어떻게 돼요? 안 걸리죠? 금융권에서도 1234 패스워드 안 들어가요. 뭐 3333 이런 거 안 들어가고요. 이런 건 안 됩니다. 패스워드가 그럼 길면 어떨까? 1234578 이렇게 길면 어떻게 1초 만에 풀어요. 여러분 해커들이요, 패스워드 풀어가는 풀은 툴이 있어요. 숫자로 만들어진 거 1초 안에 다 풉니다. 대신에 금융권에서는 패스워드를 3번인가 5번 틀리면 캐시박스 안으로 카드가 쑥 들어가 버리죠. 경험 있으세요? 제가 A카드의 비밀번호가 1234고 B카드는 5678인데 거꾸로 생각해서 비밀번호 잘못 썼어요. 이상하다, 또 틀렸어, 또 틀렸어 했더니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분증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 카드 돌려주시오, 신분증 보더니 돌려주더라고. 근데 남의 카드 갖고 이제 그렇게 농간 부리는 사람은 신분증이 안 되니까 포기하겠지. 그러니까는 세 번 만에 해결 못하면, 근데 패스워드를 만약에 숫자를 네 자리 쓰면은 만 개 중에 하나고, 만 개 0000부터 9999니까 만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9999개니까. 근데 여덟 자리 쓰면 어떻게 돼요? 여덟 자리면 10억분의 1이지 뭐 100억분의 1인가? 9099와 9999만 9999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탁 돌리면 1초 만에 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암호를 걸면 안 되고요. 자, 적어 드릴게요. 숫자만으로 만들면 1초 내에 풀린다. 자, 문자와 숫자를 섞으면 1분 내에 풀린다. 그리고 대소문자와 숫자를 섞으면
10분 내에 풀린다. 근데 특수문자, 특수문자와 섞으면 100만 년 걸린대요. 실제 해커들이 해보니까 100만 년 걸린대. 그래서 여러분이 패스워드 만들 때 숫자, 특수 대소문자, 그다음에 특수문자, 특수 기호들 있잖아요. 그걸 섞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세 글자, 네 글자 하면 안 되고 8자 이상, 뭐 15자 이상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못 푸니까. 근데 내가 기억을 못 해서 문제지. 본인이 기억을 못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라는 걸 해요. 설문 조사를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수강 신청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까먹은 거야. 심지어 아이디도 까먹어. 패스워드는 뭐 더더욱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 내려가서 변경 요청을 해갖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도 되면 또 수강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까먹어. 어떤 사람이요, 수첩에다 다 적어놨어요. PC카드 비밀번호 뭐 국민카드 뭐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까먹잖아요. 봉사활동을 하고는 하는데 핸드백이 없어졌다는 거야. 가족들이 같이 하니까는 자기 짐이 없어지니까 가족이 또 챙겨놨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가족도 모르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신용카드란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가 다 빠져나갔고요. 비밀번호가 수첩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땡큐야. 도둑놈 입장에서는 30분 떨어진 공간에서 찾아갔대요. 피해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됐대요. 신고를 했겠죠, 경찰에? 그때 경찰관 답변이 재밌어요. 당신의 사건은 2년 후에 수사가 들어갑니다. 뭔 소리요? 지금 이러한 사건이 많이 있어서 접수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당신 사건은 2년 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놈이 죽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짓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측에 찾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또 유명하진 않지만 방송국에 막 해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럼 방송국 뉴스에 먼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거지. 근데 평범한 사람이야. 2년 후에 예, 수사 들어가. 그럼 그 전에 돈을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카드사에다 물어보니까 당신이 메꿔놓고 도둑놈 잡으면 돈 받아서 받아가시오 그런데 그게 원리래요. 2천만원 이제 메꿨다는 거지. 안 메꾸면 개인 신용도 떨어지니까 이제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밀번호는 절대로 수첩에도 적으면 안 되죠. 어디에? 메모리에. 근데 그것도 있어요. 사이트마다 아이디는 동일할지 몰라도 패스워드는 서로 다르게 설정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또 죽는 거야. 한 개 외우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복잡해서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패스워드를 만들자면 어떻게 돼요? 제 패스워드 알려드릴까요? 제 패스워드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제 방독면 번호입니다. 군에서 사용했던 방독면 번호요. 공개해드렸습니다. 또 패스워드가 또 있어요. 그거는 제가 군에서 사용했던 총번입니다. 군인은요, 군대에서 사용하던 총번이 있어요. 총이 있잖아요. 총에도 일렬번호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대할 때까지 외워서 생활하는데 전 숫자를 되게 좋아해서 본의 아니게 외웠어요. 쓸데없이. 몇 년 전에 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하는 이유가 제대학원에서 패스워드 그걸로 사용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 총번호는 어디에 기록되는지 아세요? 육군본부에 가면, 대전의 육군본부에 가면 제 병적 기록 카드에 이정민 이 사람이 받은 총은 무슨 총이고 총번이 몇 번이고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 거를 터시려면 육군본부 가시면 털을 수 있어요.
병적계 가가지고 이정민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 보여주니까 문제지. 볼 수 있는 권한 있으면 보셔도 돼요. 근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막 섞었어요. 앞뒤로 막 중간에. 어쩔 땐 저도 못 외워요. 갑자기 이렇게 졸릴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몇 번씩 틀려요. 그럼 이제 좋은 건 뭐냐면 본인 인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변경하래잖아요. 저번에 사용하던 비밀번호입니다. 이러네. 변경하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찾아내야지. 막 찾아내야지. 근데 못 찾아지기도 해요. 이제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 파일에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아래 한글이나 엑셀에다가 암호를 걸어서 저장해 놓은 거는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못 연 파일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 책상에는, 제 서재 책상에는 패스워드 구성법을 제가 메모를 해 놨어요. 뭐뭐뭐 이렇게 약자를 써 가지고 섞어서 쓴다라는 원칙은 제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머릿속에서 막 움직이죠. 아, 이렇게 이렇게 내가 만들었구나. 가족들이 보면 저게 뭐냐고 물어봐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메모리가 이상이 생기면 애엄마가 하는 말이 그 전에 자기한테 다 적어놓고 가래. 적어놓으래 빨리. 며느리도 몰라가 아니라 마누라도 모르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자,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섞어서. 특수문자도 한 개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정신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간혹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죠? 홍길동을 콩글리시로 이렇게 영문 자판별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알아채요. 홍길동을 이렇게 쓰는 거지. 홍길동을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안 돼. 이건 다 알아. 그 차량 번호, 핸드폰 뒷번호, 집전화번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유추되는 거는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생일, 생일 금, 아 따로 사는, 따로 지내는 생일이 있는 사람도 있죠? 주민등록상에 말고 따로 사는 생일 같은 경우는 남들이 모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섞여 있는, 그렇게 나와 있는 생년월일은 쓰면 안 되죠. 그 그레이웨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파이웨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스파이웨어? 말씀 안 드렸나? 그레이웨어? 그럼 그레이웨어가 뭔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레이웨어가 뭐예요? 라고 써있네. 노에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노에드. 근데 노에드를 깔아놨더니, 노에드 톨박스라는 게 있어서 좋은데 얘를 깔아놨더니 백신이 얘를 잡더라고. 느려져 그레이웨어 이것 때문에. 악성코드는 사용자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바이러스 같은 거. 그레이웨어는 뭐냐면 사용자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도 한번 메모를 해드릴게요. 악성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사용자 동의를 얻어 설치되는 거예요. 그레이웨어라고 하는 것이, 그레이웨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소프트웨어들은 사용자의 허락을 받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어때요? 허락 안 받고 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백신이 막는데 여러분이 오케이 다음 동의하고 누르고 들어온 애들은 뭐예요? 백신이 커버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레이웨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이런 데 가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프로그램 깔아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깔면은 동의를 구하고 까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의를 해줬으니까 깔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컴퓨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드 시스템도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리드 시스템. 그리드 시스템은요, 사실은 동의 없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걸 그레이웨어라고. 아, 이건 말씀 안 드렸었구나. 그리드 시스템하고 달라요.
그리드 시스템은 내 시스템을 내 자원을 땡겨가는 거니까 내가 불편한 거고, 얘는 동의를 얻었는데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즉 어떤 거를 정보를 빼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은 그것 때문에 느려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실제로 많이 스파이웨어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알겠죠. 스파이, 이 스파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간첩이라고 부르죠. 그냥 국가, 군에서는 간첩, 그 다음에 산업기관에서는 산업스파이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얘를 간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감이 안 좋죠, 스파이는. 그러니까 악성코드에 감염돼가지고 스파이웨어라는 게 감염이 되면은 내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이 스파이웨어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오,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이런 거를 막는 거를, 이런 거를 막는 거. 애드웨어라는 건 뭐예요? 애드웨어. 더해지는 거죠? 더해지는 거. 더해지는 거예요. 나의 프로 컴퓨터에 뭔가 애드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애드라고 하는 거, 노애드. 더해지지 말라 하는 거. 또 광고도 애드가 광고잖아요. 그렇죠.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노애드 툴박스를 제가 예전에 깔아봤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안 기능을 강화시켜야 돼요. 보안 기능을. 방화벽이라든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은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방화벽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자, 방화벽을 좀 볼게요. 방화벽. 본래 파이어월이라고 하나요? 불이 나면은 불이 번지지 못하게 막는 게 방화벽이죠? 건축에서. 아파트 이쪽에서 불이 나면 방화벽을 딱 차단을 시켜야, 방화벽 차단해야 불길이 넘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전하게 대피를 하죠. 예. 연기를 막는 벽도 있고, 연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실은. 불에 타서 사람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기 때문에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에 가면 재연벽인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연기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 근데 방화벽도 있고, 건축물에.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아파트라든지 또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에는 방화벽이 다 있거든요. 이 컴퓨터상에서 방화벽은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즉 관계자와의 출입금지, 여러분 어느 건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구십니까? 아, 저 무슨 일 때문에 왔는데요. 신분증 보여주시죠. 그리고 확인하잖아요. 거기 저 아무개가 찾아왔다는데 어떻습니까?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통과 못하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007 영화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관계자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관계자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어떻게 할까요? 해결 못해요. 내부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내부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죠. 그게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해주셔야 돼요. 근데 윈도우에 방화벽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 컴퓨터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천상 제어판에 가볼까요? 제어판에 가면은 방화벽이라고 있어요. 시스템이 보안에 가면 적어드릴게.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 및 보안에 가면, 예, 윈도우즈 방화벽이라고 있을 겁니다. 뭐 우리말로 되어 있던 영어로 되어 있든 간에 시작 제어판 시스템에 보안해 가면 윈도우즈 방화벽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 방화벽에 상관없겠죠. 아까 보안, 하드 보안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걔가 다 관리하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관리자가 있으면 문을 열고 살아도 상관없잖아. 아파트 경비실에서 완벽하게 경비를 잘 쓰면 내가 문을 열고 살던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은 막지만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옆집에서 쑥 들어오는 건 막지 못하잖아. 내가 문을 열고 살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건물에, 아파트 건물에, 빌딩에, 여러분 사시는 건물에 경비가 있어요. 경비. 아주 강력한 경비 업체에서 와가지고 24시간을 탁 방어를 해요. 그러면 밖에서 누가 못 들어오게 막을 거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방화벽도요, 별도로 사서 설치해야 되는 방화벽도 있어요. 그것도 기능이 강력한 거죠. 근데 그거는 개인이 쓸 때는 의미가 없고, 단체가 쓸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 센터에서 지금 깔려있는 게 그거예요. V3 인터넷 세큐리티. 이거. 이건 돈 주고 사서 쓰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안에 방화벽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여기 윈도우즈 방화벽 해제되어 있죠? 왜냐면 여기도 방화벽 작동시키고 저기도 방화벽 시키면 컴퓨터가 느려지지. 한쪽만 해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 컴퓨터에 만약에 방화벽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럼 빨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화벽을 설정해 줘야지. 얘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공용 네트워크에서 방화벽 사용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기 때문에 하드 보안관에 있으니까 막아놓은 것 뿐이죠. 안 해도 되니까. 그럼 이 방화벽이 매번 작동을 하려니까 얘도 메모리의 상주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안 그래도 메모리 부족한데 더 느려지겠죠. 그렇죠. 지금은 안 하는 거지만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가정에서는, 저나 여러분은 방화벽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유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문 열어놓고 사는데 도둑놈이 막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었는지도 우리 몰랐고 그냥 인터넷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잘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방어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거를 막아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내가 오케이 그러면 들어오는 거잖아. 주인장이 오케이 하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마저 해제가 돼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십시오 도둑놈님 이렇게 하는 거야. 주인이 오케이 했지만 방화벽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막아주긴 하죠. 하셔야 돼요. 댁에서 아마도 작동되고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들, 뭐 다운로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될 때는 얘를 강제로 지들이 막아요. 해제시켜 놓더라고. 그걸 문구를 잘 보셔야 돼. 모르고 다음 오케이 넘어가면 방화벽이 해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까 좀 전에 V3에 방화벽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화벽 기능에서는요, 제가 어떤 게임 같은 거 하면, 게임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임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게임도 있죠. 다른 사람하고 게임을 하는 경우, 이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락날락 거려야죠. 상대편 정보가, 내 정보가. 이때 방화벽이 차단해. 그럼 내가 방화벽에 가서 괜찮아, 이 게임은 내가 들락날락 거리고 다른 사람이 들락날락 거려도 괜찮으니까 막아 풀어놔줘 하고 허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게임도 안 돼요. 방화벽 때문에. 근데 무작정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작정 오케이 하면 큰 문제 생기죠.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트 토크 보관 이런 거. 의심 사이트. 봐봐. 여기 봐봐. 난리가 났어. 제가 여기 네트워크 보안에 들어가서 뭐를 검색해 봤더니요, 악성도 돼 있는데, 이거는 KMS 서버는 제가 알아요. 이거는 이제 뭐 정품화 시키는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여기 깔려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의심 사이트에 보니까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해서 차단해야죠. 여기 보니까 악성이 써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돼? 차단해야지. 차단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이제는 못 들어와. 여기에 네트워크에 들락날락거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누가 들락날락거렸어.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택배 아저씨야. 오케이, 괜찮아. 근데 어떤 걸 보니까는 택배 아저씨인 줄 알고 오케이 했더니 얘는 택배 아저씨를 가정한 도둑놈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서 다 검사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윈도우 방화벽이 아니라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안철수 연구소에서 만든 V3 프로그램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혼자 쓰는 컴퓨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공유기 있잖아. 공유기도 방화벽이 들어있어서요. 좋은 공유기들은 어렵죠. 뭔 컴퓨터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나는 카톡 잘하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또 인터넷 가서 뭐 상품 검색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 데는 이상이 없단 말이야. 11번가 이런 데는 이상이 없단 말이야. G마켓 이런 데는 이상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쇼핑몰이 있어. 저렴하게 판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창립 10주년 기념 노트북 반값 세일. 그런 회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노트북이 100만원인데 50만원에 판다고요? 도둑놈이 하는 거지. 어떻게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50만원에 팝니까? 그랬더니 현금으로 입금하면 10% 더 할인해준대. 한 사람당 한 대밖에 안 판대. 그게 미끼야. 그랬더니 야, 네 이름으로 하나 사고 내 이름으로 하나 사고 옆집 사람 이름으로 사가지고 노트북을 한 다섯 대를 산 거야. 그러면 그거를 100만원짜리 40만원에 샀으니까 50만원 60만원에 팔아도 목돈이 생기잖아요. 3일 이내 배송을 해준대. 배송이 안 되는 거야. 가서 보니까는 너무 물량이 많아서 재고가 부족해가지고 재고 확보한 후에 배송을 하겠대. 부품 마음을 안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두 달이 지나도 안 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홈페이지도 안 열려. 없어. 그리고 뉴스에 나와요. 3개월 후에 잡혔다고. 외국에 가서 다 썼대. 그 돈 다 쓰고 왔대. 우리가 다 기부한 거죠. 그런 경우는 지구상에 없어요. 100만원짜리를 95만원에 팔 수는 있어도 50만원에 파는 거는 도둑놈이고 사기죠.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또 뭔가를 설치해야 된대. 인증받으라고. 여러분 쇼핑몰에 인증받을 게 있어요? 거래할 수 있는 카드 결제하는 시스템만 설치하면 되는 거지 뭔 인증을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돈 입금해갖고 물건 사는데 그 주소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믿을 만한 게 아니지. 그래갖고 거기에 또 정보를 다 넣었더니 카드도 뚫려 은행도 뚫려 다. 그 사람이 똑똑한 놈이에요. 걸린 게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나? 이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걸리고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그만큼 몰란다는 거야. 모르니까 당한 거잖아요. 저도 받았어요. 살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100만원짜리 50만원에 팔까 이거야. 왜 가격을 아는데 제가. 하드웨어는 가격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00만원짜리를 80만원까지 70만원까지 팔 수는 있어요. 마진을 1, 2만원 남겨놓고 그러나 50만원에 팔 수는 없거든. 마진이 안 남아요. 손해지. 밀수 제품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지. 그랬더니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입금했대. 그래서 아이고 그걸 왜 하십니까? 했더니 웬걸 물건이 안 와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고 주문한 거야. 돈을 입금시킨 거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자동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 시작 G
제어판에 가서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들어가면 요렇게 지금 설정 변경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 지금 정지돼 있잖아요. 정지. 그러니까 설정 변경에 들어가서 얘를 자동 이러면 좋은데 자동하면 좋은데 지금 왜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하드 보안관이 돌아가니까 어차피 껐다 키는 순간 업데이트가 됐다 하더라도 원위치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하드 보안관을 푸른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해놓고 나서 다시 하드 보안관을 다시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걸 일일이 언제 하냐고. 언제 업데이트가 될 줄 알고. 날짜를 정해놓고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필요하면 알아서 업데이트가 돌아온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교육 시스템이 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자동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죠. 지금은 자동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빨갛게 나오게끔 두시면 되고 가정에서는 자동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고 그럼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으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될 거다. 5월 16일에 업데이트 되고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이 컴퓨터 상에서는 제 컴퓨터 제 거로 봤을 때 최근에 10월 달에도 업데이트가 몇 번 있었어요. 윈도우즈가. 그리고 업데이트 확인 눌러보시면 업데이트 할 게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분명히 10월 달에 업데이트 되는 게 있었는데 왜 없다고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어떤 분 질문하신 게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를 했는데 구성 실패 업데이트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자동 업데이트 두세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수작업을 하려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 업데이트 하시면 이상 없으니까 저도 다 자동 업데이트 해놨어요. 일반 가정에서는 자동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윈도우 문제가 생기면 맡겨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한테 맡길까요? 컴닥터? 컴퓨터 하는 업체잖아요. 거기다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이 윈도우 10이나 7을 정품으로 해줄까요? 야매죠? 윈도우 정품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정품이라는 게 아니고요. 제품 번호가 내가 갖고 있는 내 거냐 이거예요. 프로그램은 남의 거로 설치해도 돼요. 제품 번호만 내 거를 써야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품 번호 없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매로 돌리거든. 제품 번호 인증하는 거를 우회시키게끔 해서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마치 정품인 것처럼. 걔네들한테 맡겨놓으면요. 걔네들이라니까 좀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그런 업체에다 맡겨놓으면요. 자동 업데이트를 막아놔요. 절대로 자동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 업데이트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정기적으로. 그러면 야매로 설치한 거는 정품이 아니니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정품이 아니네요 라고 화면에 뜨거든. 그럼 자기네들은 분명히 정품처럼 만들어서 설치해놨는데 정품이 아니라고 하면 업체에서 전화할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 내가 돈 주고 깔았는데 수리비를 줬잖아요. 관리비를 주고 다 했는데 왜 정품이 아니냐고 뜨냐고 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느냐, 업데이트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컴퓨터 이상해져요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말이지. 업데이트를 해도 야매가 정품처럼 돌아가게끔 해줘야지. 그래야 완벽한 야매죠. 그럴 거 아닙니까? 용산에서 조립하는 건 다 정품 쓰는 것 같은데. 용산에서 조립하면요 윈도우 안 깔아줍니다. 윈도우 깔아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정품을 깔아주고 나면은 신고해요. 여기서 윈도우 깔아주던데요? 그럼 그 업소는 과태료 물고 벌금 물기도 하지만 영업 정지당해요. 고발당해요. 형사처벌 받아요. 그 윈도우 깔아주고 돈을 얼마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비스로 깔아주는데 깔아줬다가 가게 문 닫으면 누가 책임지라고. 절대로 윈도우 안 깔아줍니다. 그 용산에서 그 조립해온 거는 내가 깔아야지. 내가 깔아야지. 내가 알아서 야매를 돌리든 뭐를 돌리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하든 본인이 알아서. 그러려고 용산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 업데이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업데이트를 하든 말든 그거는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정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정품을 돈 주고 사신 적 있어요? 그거 다 야매죠? 여러분 윈도우즈를 돈 주고 사신다고요. 윈도우즈가 얼마인지 아세요? 홈 버전이 27만 5천원, 프로페셔널인 얼티밋 버전 41만원이에요 돈 주고 사신 적 없잖아요. 삼성 컴퓨터를 샀더니 윈도우 깔려있어? 그건 컴퓨터 가격이 포함돼서 산 거예요. 그건 내 거예요. 그건 내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거, 아까 복원 시스템, 윈도우즈 복원이라고 하는 거 삼성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윈도우가 안 깔려있는 삼성 컴퓨터도 있다니까, 노트북도. 그건 기계만 산 거잖아. 그러니까 윈도우를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알아서 깔아야지. 야매를 쓰던 뭐를 하던 간에. 저는 제가 쓰는 윈도우가 정품이 있어요. 돈 주고 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거로 윈도우를 깔면 되는데, 야매로 그냥 깔아주는 거지. 야매로 깔아주는 거지. 윈도우가 안 깔리면 윈도우를 한 번 사면 며칠까지 깔 수 있는 거지. 오우. 윈도우 프로그램 하나는요, 한 대만 까는 거예요? 아, 예. 컴퓨터가 100대면 윈도우 100개 사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포토샵을 샀는데 컴퓨터가 100대면 포토샵 100사람용을 사야 돼요. 하나 사갖고 제품 번호를 네. 100대를 깔면 네. 나머지 99대는 다 불법이라고 떠요. 여기는요 컴퓨터가 직원들 쓰는 거, 교육장에 있는 거 다 합치면 한 200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윈도우 다 200개 다 산 거예요. 아래한 걸도 다 그만큼 사는 거고요. 포토샵도 다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어마어마해요. 억 단위로 가요. 그거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걸리면 난리 납니다. 포토샵 프로그램도 뭐 비쌀 텐데 다 그만, 포토샵 프로그램만 20대만 까는데도 돈이 없는 거 같아요. 포토샵이 과거에 단품으로 사면 한 5-60만원, 70만원 정도 했고요. 아도비 마스터라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뭐 포토샵하고 다 세트로 되어 있는 거는 한 150만원 넘어가요. 근데 대부분 다 필요하거든요. 150만원짜리를 컴퓨터 20대가 있으면 20세트를 사야 돼요. 150만원짜리 20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팔아요. 하나에 100만원이면 10개면 1000만원이야. 그건 아니고요. 라인센트를 구매해요. 그래서 30인용, 25인용을 사요. 그러면 한 개는 납품으로 100만원인데 30명 거를 사면 1000만원 이렇게 할인을 해줘요. 할인해줘요. 그리고 제품 번호가, 특별 제품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30대까지 똑같은 제품 번호를 깔아도 돼요. 우리가 납품으로 30개를 사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사는 거거든요. 패키지로. 윈도우도요? 윈도우즈도 조립을 했으면 이 컴퓨터에다가 윈도우 정품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패키지를 살 수 있어요. MS사에서. 그게 엔터프라이즈, 기업형이에요. 기업용은 컴퓨터를 100대를 살 수, 만약에 100대가 있으면 100대용을 사면 돼요. 그리고 삼성 같으면 1000대가 넘을 수 있죠. 그러면 1000명용 그걸 사는 거예요. 많이 할인해 주죠.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에누리가 있잖아요. 에누리. 그냥 프로그램은 야매로 복사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프로그램은 불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품 번호가 중요한 거지. 제품 번호는 샀으니까 그걸로 제품 번호만 세팅하면 되는 거지. 어디는요 윈도우도 안 줘요. 알아서 복사해서 쓰래. 알아서 쓰고 제품 번호만 샀으니까 그 제품 번호 깔으라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아리안글도 교육기관용 해가지고 100인용 쓰는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럼 한 개당 5만원인데 100사람 있으면 500만원이 아니라 만 100만원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해줘요. 단체로 쓰는 거는 학교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일선 고등학교는요 교육기관이니까 무상으로 지급을 해요. 교육기관용이라고 무상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개발자 회사에서 지급을 해줘요. 무료로 제공해줘요. 엑셀 파워포인트도. 근데 여기는, 여기도 제공을 받기도 하지만 제공을 안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건 다 사야 돼요.
근데 사용하지 않다가 사서 쓰지 않다가 걸리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여성발전센터 소장 아무개 이 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돼서 망신살 뻗치는 거지. 망신살.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벌금 과태료 물어야죠. 불법 썼으니까 과태료 물어야 되죠. 또 그만큼 사야 되잖아요. 그만큼 사야 되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야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야매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권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윈도우 8에서 윈도우 7로 다운그레이드죠. 8에서 7로 가는 건 다운그레이드니까 가능한데 8에서 10으로 가는 건 업그레이드거든요. 업그레이드 하실 땐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원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컴퓨터가 안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드라이버라는 말 있잖아요. 드라이버. 네. 여러분 드라이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드라이버. 하드웨어를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짠짜라라 하고 소리가 나려면 사운드 프로그램 드라이버를 깔아야 돼. 사운드 드라이버를. 그런데 윈도우 8 전용으로 만들어진 노트북인데 윈도우 15로 돌리면 윈도우 10에서 그 사운드를 인식하면 괜찮은데 장치를 인식을 못하면 드라이버로 프로그램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조회사에서 전화해봤더니 이 노트북은 윈도우 10용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컴퓨터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안 나는 상태로 써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면 곰플레어도 작동 안 되고 소리 안 나는 컴퓨터가 곰플레어가 작동 되겠습니까? 동영상 편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윈도우 8이 돌아갈 정도면 윈도우 10도 돌아갈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확인하셔야 돼요. 정확한 거는. 자,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LG 이런 데는 좀 걸어놨는데 삼성전자에 가서 여기에 다운로드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조립 제품인가요? 조립 같네. 자 노트북 여기 노트북이 있나 카메라 TV 노트북 뭔가 모델을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나와 좀 가볼게요. 모델을 제가 모르니까 삼성 노트북 모델을 모르니까는 모르잖아요. 아, 우리 저 뒤에 노트북 가져오신 분은 제조회사가 삼성 거였나 할까요? 예, 그러면 만약에 윈도우 7로 지금 깔려 있잖아요. 윈도우 7 32비트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64비트로 깔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노트북 좀 보여주세요. 노트북을 보여주세요. 예. 노트북은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예, 몸통만 있어서 거기 제품, 저기 뭐, 제품 번호만 보려고 그래. 제품, 모델 번호만. 여기 지금 노트북을 찾아보면은 노트북들은 다 있으니까 제가 확인이 되는데, 실전으로 가봐야지, 실전. 자, 이분 노트북에, 노트북이 모델 번호가요. 모델 번호가 이렇게 써 있어요. R580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나오나? PSOSA-PSOSA 왜 안 나오지? 여기 보면 이렇게 요 뒷면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아
앞에 거를 빼먹었네. NT란 말이 써 있었네. 응, 안 나오겠다. 그, 아, R580이 떨어져 아, 붙어 있네. 그 예, 여기 나왔어요. 그 제품 제가 제품 번호 잘못 입력했네. 네. 자, 아, NTR580 PSO SA 이렇게 돼 있어요. 아티브 북탭이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볼게요. 윈도우 7 매뉴얼이에요. 드라이버 찾아볼게요. 64비트형 있죠? 64비트형 있죠? 32비트, 64비트 공용으로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노트북은 32비트로 윈도우가 깔려 있는데 64비트로 설치해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설치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야 돼. 그래야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 이 드라이버를 깔아주지. 윈도우가 알아서 인식해주면 좋은데 인식이 안 되면 강제로 얘를 깔아야 되거든. 그래 소리도 나고 화면도 뜨고 다 하니까는. XP용도 돼요. XP용 드라이버도 있어요. 근데 굳이 XP 쓸 필요 없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윈도우 10 드라이버는 없죠? 윈도우 10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은 윈도우 10을 깔면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윈도우 10에서 드라이버를 인식을 못하면 한 개라도 인식 못하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거나 인터넷 드라이브,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사운드 드라이브가 인식이 안 되면 꽝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확인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게 그 허용이 가능하면은 그것도 이렇게 그 이런 내가 설치하면 그것도 하는 건데. 아, 얘는 정품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윈도우를 설치하는 거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서 쓰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윈도우 10이 프로그램의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돈을 주고 사서 내가 깔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매하기가 비용이 있으니까 야매를 쓰던 뭐를 쓰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알아서 본인이 해야 되겠고. 그럼 정품 인증은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정품 인증이 안 받으면 한동안은 쓰는데 이 컴퓨터는 정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품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가 화면에 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또 지나면 켰다가 일정 시간 되면 또 꺼져버려요. 정품 인증을 못 받으면. 그러면 인터넷상에 물어보세요. 네이버에다 윈도우 10 정품 인증 확인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딱 또 떠요. 야매를 다 알려주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다가 문제 있으면 오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근데 그 현재 윈도우 7인데 그 10으로 업데이트 확인하려면요.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 되면 업데이트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인식을 해주면은 그 편리한 점이 뭐가 같은데요? 윈도우 10이요? 훨씬 좋죠. 잘 돌아가죠. 그런데 윈도우 7을 사용하다가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려면 윈도우 10은 기능이 많고 성능이 좋은 반면에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책가방을 들고 가려면 사람이 들고 가도 되지만 쌀가마니 지고 가려면 지게를 지던 인부를 시키던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있으면 좋은데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쌀가마니를 내가 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쇼핑센터에서 물건 사시고 택배 요청하잖아요. 배송해 주잖아요. 이렇게 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슈퍼에서 사시면 배송해 주는데 배송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고 가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면 안 사든지. 배송 안 해준데 늦었다고 아 그럼 안 사고 다음날 와서 사든지 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윈도우 10을 쓰면 좋은데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 윈도우 10을 썼을 때 더 느려. 더 불편해. 더 느리고 더 불편해. 이해되시겠어요? 성능이 더 좋아야 윈도우 10을 쓰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 노트북을 사달라 그래서 노트북을 사주는데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걸 살까? 아니면 제가 윈도우를 야매로 깔까? 막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쓰는 윈도우 10 정품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 제품 번호를 애한테 줄 순 없으니까 애는 야매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또 애가 또 업데이트 하다 보면 윈도우 10 정품이 아니라고 또 화면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마다 제가 그걸 관리해주면 좋은데 우리 애가 저하고 떨어져서 생활하니까 관리를 못하잖아요. 아이 그럴 거라면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걸 사자. 그래서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걸 샀어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윈도우 10이 깔려있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고 조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조립되는 컴퓨터는 윈도우 7이 안 깔립니다. 다 윈도우 10으로 깔아야 돼요. 그 윈도우 10을 깔려면은 윈도우 10이 없잖아요. 그러면 업체에서 그 조립하는 그 가게에서 상황을 보고 깔아주기는 해요. 보니까는 돈을 약간 2-3만 원 받고 해주는 하는데, 문제는 한참 쓰다 보면 정품이 아닙니다 라고 나올지 그건 모르죠. 그건 알아서 그 업체가 가게가 하는 거고. 그렇죠. 또 거기는 그런 기업형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기업형 윈도우를 사가지고 프로그램을 깔아줘요. 그게 사실은 안 되는 얘기지만, 기업형을 뭐 100대본을 사가지고 일정 비용을 받아가지고 깔아주면, 그 돈 모아가지고 또 프로그램 또 사가지고 또 손님한테, 고객들한테 깔아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게도 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건데, 윈도우 안 깔아주면 컴퓨터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는 조립은 해야 되는데 윈도우는 깔 줄 모르니까는 에이 좀 깔아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내고 깔아주고, 저 같은 사람은 돈 안 내죠. 깔아달라는 말도 안 하고요. 그 얘기해보면 알잖아. 아, 이 사람이 컴퓨터를 잘하는지 모르는지. 혹시나 내가 깔아줬더니 제가 신고하면 어떨까? 그것도 고민해보거든요. 조립하는 가게에서는. 그냥 부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싸들고 오든지, 조립만 해달라고 하긴 해요. 조립을 하면 걔네들이 깔끔하게 해주거든. 그 직원들이 제가 조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그러니까 조립비 한 15,000원, 2만 원 주면은 30분 만에 조립 착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박스 안 들고 오고 한 박스 싹 들고 오면 되잖아. 그럼 가볍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손 편하게 그렇게 조립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건 마음이에요. 이 드라이버가 지원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이 안 되면 드라이버가 없어가지고 윈도우 8이 10이 안 돌아갈 수 있잖아. 윈도우는 돌아가는데 기계가 안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뷰어를 수정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뷰어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뷰어는 뷰어니까 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무료예요. 아래 한글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걔를 더블 클릭했더니 아래 한글 2010으로 돌아가면 내가 편집을 하고 하는데, 걔가 뷰어로 열렸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 2010도 깔려있고 뷰어도 깔 필요 없어요. 아래 한글 2010이 없으니까는 뷰어를 쓰는 거예요. 보기만이라도 하려고, 인쇄하려고. 그런 과정에서는 뷰어를 삭제해야 돼요. 뷰어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한글 2010이 없으니까 뷰어를 보는 거고, 엑셀이 없으니까 엑셀 뷰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포토샵이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에디터라고 그러죠. 에디터. 편집기예요. 편집기는 돈을 내고 쓰는 겁니다. 엑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엑셀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엑셀을 안 하는 사람. 근데 누가 엑셀을 보낼 때 자료를 봐야 될 겁니까? 뷰어를 쓰는 거. 뷰어. 엑셀 뷰어. 파워포인트 뷰어를 설치하면은 볼 수는 있어요. 인쇄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절대로 못 고쳐요. 수정은 못 하는 거예요. 아래 한글이? 그러니까는 대기 있는 컴퓨터에 아래 한글이 없으면 아래 한글 뷰어를 깔아서라도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저는 제 US 메모리에도 패스워드를 걸어놨어요. 자, 제 US 메모리 안에 데이터를 좀 볼게요. 자, 여기 TXT라고 되어 있네요. TXT, 그렇죠. 더블 클릭하면, 예, 메모장으로 열리네요. 메모장 열렸잖아요. 메모장은 윈도우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아래 한글 있네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아래는 그래 열렸네요. 그렇죠? 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되게 이게 안 깔려 있으면 아래 한글 편집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여기에 아래 한글 이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한컴 뷰어로 되어 있는지 아래 한글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 모든 프로그램을 가보시면 한글 컴퓨터 안에 한글 2012 깔려 있는지 뷰어가 깔려 있는지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셔야지. 그러니까 뷰어는 보기만 하는 기능이지 편집 기능은 없어요. 한글 뷰어는 예, 편집하는 거잖아요. 편집. 예, 모든 뷰어 영어로는 뷰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뷰어는 편집 기능이 없다. 대신에 RC 그림 보는 프로그램에서는 뭐 색상을 약간 바꾸거나 하는 그런 부수적인 기능은 있다고 하는데 모든 뷰어는 편집 기능이 없어요. 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보는 거. 이건 다 무료고요. 무료고. 화면이 깜빡거린다는 말은 뭡니까? 네? 제 집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네. 화면이 열려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깜빡거린다는 게 흐려져요? 아, 색깔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런다고요?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저는 없죠? 어? 노트북은요 전기를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흐려질 수 있고 밝아질 수 있어요. 아답터를 껴놓으면 계속 밝은데 아답터를 빼놓으면 전력 때문에 흐리게 해줘요. 노트북들은 파워를 빼는 순간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밝기가 뚝 떨어져요. 그 밝기 조정도 가능하고요. 계속 꿈뻑꿈뻑 거리는 거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병이 났으니까 아파서 그런 거지. 어느 시점부터 어두워졌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어두워질 수는 있는데 수시로 그냥 껌뻑거리는 거는 형광등 껌뻑거리듯이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요. 자, 요거 두 가지 남았는데요. 아, 기사 광고 없애는 거는 제어판에 들어서 확인해 봐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철거하는 거고요. 전체를 삭제하는 거고요. 파일 삭제는 일부만 삭제하는 거죠. 파일 삭제는 일부만 제거하는 거고 포맷은 파일 시스템 구조를 바꾸거나 안에 싹 다 비워버릴 때 쓰는 게 포맷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제가 필요 없어서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삭제하는 거하고 얘를 다 삭제할 거라면 얘가 오른쪽 눌러서 포맷을 해버리지. 포맷을 해버리면 왕창 지워지는 거죠. 근데 포맷을 할 때는 다 지우려고 포맷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파일 시스템을 바꾸려고 포맷하는 경우도 있어요. 파일 시스템을 바꾸려고.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되고 그냥 하시는 건 아니고 예, 토론토로 제거했는데 찌꺼기가 남았다는 건 뭐예요? 토론토로 그 먼저 수업 때 그 강의를 듣고 예. 예. 제거했는데 제거할 수 없다고 나온 건 뭐예요?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제거했는데 고개 찌꺼기가 넘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면 그 관리자한테 문의하라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 안 지워지고 제거하면 안 지워지고. 이 토렌토라고 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설치가 될 때 아무나 제거가 못하게끔 시스템 권한을 갖고 있어야만이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어야만이 제거가 되게끔 막아놔요. 그럼 강제로 삭제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강제로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레지스트리 편집을 해야만이 돼요. 이거는 레지스트리 편집을 이용해서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는 한데 레지스트리 편집은 가급적이면 설명 안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레지스트리에 관한 거는. 레지스트리는 조금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안 모드, 이게 뭐야? 공용 PC라는 건 뭐예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까 하드 보안관이나 이런 게 깔려 있어서 껐다 키면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죠. 여기다 패스워드를 저장해놨어도 껐다 키면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마음대로 막 쓰는 거 있잖아요. 마음대로 쓰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PC방에서 게임 같은 거를 모르고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드 보안관을 깔아놔요. 못하게 막아요. 그래 새로운 게임 같은 걸 설치할 때는 관리자가 설치하면 되니까는 보통 그런 데서는 내가 어떤 거를 쓰더라도 사용은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예, 그런 것만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조금 더 다른 질문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